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킬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8년식 12만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색상은 제네시스 중에서도 나름 인기가 있는 다크그레이 은색 계열의 색상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이제 옛말에 이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차가 뭐 썩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운전을 했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08년식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 좋고 내구성 좋은 그런 차량이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은색 색상 계열의, 이제 다크그레이 색상 계열의 특성상 잔 스크래치 같은 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육안상으로 꼼꼼히 살펴봤을 때 돌빵,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앞쪽 엠블럼과 그릴, 범퍼 상태 또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약간씩의 생활적인 부분이 있어서 흠집은 살짝 나 있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딱 보셨을 때는 아무런 예, 상처 또한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 생활기스 정도가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안개등 또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육안상 살펴봤을 때 운전석 쪽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예,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정말 애지중지 관리를 하셨던 차량인 것 같아요.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는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들은 네, 세월의 흔적을 피해가지는 못했네요. 굉장히 사이드 쪽에 거의 잘 보이지도 않기는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약간의 흠집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자,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스크래치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네, 이렇게 막 뭐가 이것들이 좀 묻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페인트 클리너나 뭐 휠 이제 세정제 같은 걸로 하면은 닦일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묻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거는 스크래치가 아니에요. 지워질 것 같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후면부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트렁크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역시나 제네시스답게 약간 중후한 멋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뒤쪽 선팅지 또한 알맞게 시공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전면부와 측면만 봐도 아시다시피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후면부 또한 흠잡을 곳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널찍한 공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뒤쪽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각종 공구, 스페어 타이어 및 배터리가 뒤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관 상태 제 이름 석자 걸고 자신할 수 있는데 거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시트적인 부분에는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정도 연식인데 사용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약간의 사용감은 묻어져 있긴 하지만 시트 자체에 뭐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그리고 이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숙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키로수 199,592, 약 12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우드 그레인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사이드 쪽 핸들만 봐도 네, 스크래치, 흠집 아예 없습니다. 얼만큼 병적 관리 하셨는지 딱 느껴지는, 핸들만 봐도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및 트립, 사용자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계기판, 밝기 조절과, 그리고 운전석 쪽은 이렇게 전자동 메모리 시트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자, 이 차량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데, 아무래도 세월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춰지기는 해요. 비춰지기는 하는데 형체는 조금 알아보기 힘든, 예,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거의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 네. 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와는 달리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서로 좌우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CD 플레이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잿더리, 그리고 시각잭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보게 되시면은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고,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도 이렇게 1단, 그리고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공간 또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짐 수납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그리고 이쪽에 파킹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DIS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여기 있는 다이얼로 이용해서 다 조절이 가능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셨죠? 2008년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제네시스 차량을 많이 찍기는 했지만, 이 차량은 역대급으로 정말 관리 상태 최상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귀농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귀농을 안 하셨더라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량 컨디션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요. 평소에 제네시스 및 대형차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꼭 이 영상 시청하시고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 구매 가능하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앞쪽에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